네,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테크노밸리를 할게요. 네, 그 저희가 국무총리님과 환경안전부 경기도의회의 예산 승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앞으로 입주를 하셔서 경일산에 대한 사항이었고 기업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보다의 차이 이런 게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의 1.3배에 달합니다. 사업 목적은 미디어 콘텐츠 7개 시를 중심으로 위치해 경기 남부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다고 하면 경기 북부에는 일산 테크노밸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일판교가 20만 평입니다. 지금 고양 테크노밸리 26만 평입니다. 우리가 경기 그 일산 테크노밸리를 잘 만들면 판교 이상의 대한민국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 대표 테크노밸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경기 북부 발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날에는 경기 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식을 가졌고요. 26일에는 그 경기 북부 대개발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이다. 거기가 출발점이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무총리님과 행정안전부 차관님한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건의문 그리고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주민투표 건의문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질 때 경기 북부에 좀 더 어려운 개발이 어렵고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산 테크노밸리 착공을 축하드리며 경기도는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일산 테크노밸리 성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장기 재생을 하고 있는 나름 첨단 기업이기 때문에 공항도 가깝고 교통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러한 많은 인재들이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이러한 홈타운이 있다는 것이 크게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